2019년도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오늘 해운정사에서 다 날리실 수가 있어요. 자, 오늘 우리 어르신들이 일찌감치 알고 기다리고 계셨던 그분, 자,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. 자, 말 그대로 그냥 국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. 여러분, 가요계의 국보, 우리 민요계 여왕 김세레나 씨를 여러분 큰 박수로 내주십시오. 김세레나 씨! 비둘기 한 마리 구구구구를 찾아
이거. 어떻게 살아 나 혼자 보냈어 어느 날
여기 이렇게 많이 계신지 몰랐어. 죄송해요, 여기다가. 알았어. 아니, 아까는 에이콜 안 하는데 왜 갑자기 에이콜을. 어? 아참을 해주세요. 아이고, 이뻐요. 여기에 잘 안 보이겠네. 죄송해요. 맛소리도 잘 안 들리겠어. 그래서 보호라고. 근데 사실 가까이서 보니까 더 이쁘대요. 나도 알고 왔어. 괜찮으면 저 멀리서만 할 텐데 괜찮아요. 나 기분 좋아서 땀 흘리는 거니까 이거는 뭐냐고. 네? 네, 텔레비전 나온 거든 보여드려. 이 텔레비전 온 거니까 그러니까 웃어야 돼요, 어머니. 어머니, 이건 가오른 얘기세요. 이 다음에 비싸. 맞죠? 유튜브에 찍어요. 이병호 유튜브에. 나도 사랑해요. 전체 올라가요. 남자가 사랑해주는 게 더 좋은데. 방송에 오래 말해준다. 그래도 사랑해요. 저기, 내가 사실 공연하면 보통 한 시간씩 해요. 휴대폰 가지고 계세요. 이병호 들으시고 볼 수 있어요. 이병호 보고 싶었던 팬들이니까 계속 이렇게 하는데 지금 몇 시예요? 2시 53분. 3시. 3시 6분? 아, 똑바로 좀 얘기해. 3시 다 됐어? 나 이제 10분밖에 시간이 없어. 그러면 10분에 15분. 자, 그러면, 자, 갑돌이 같으니 부탁해요. 아, 저 영화 비주얼 나왔구나.
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여러분 가족에 늘 행복이 가득하게 빌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내 식구 끊어놨어요. 그리고 오늘 다 해보면 세탁일이고 망원선 많은데 오늘 다 해보면 나중에 또 안 불러주잖아. 조금 냉겨놨다가 또 불러주시기 부탁드리고요. 저 요즘 비싸게 안 받아요. 원가밖에 안 받아. 늘 사랑해주시죠 여러분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우리 국보 세레나 씨였습니다. 엄마 건강 잘 챙기세요. 김세레나 씨도요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.